노인 돌봄 인프라 종합 확충, 치매 관리 중심 우뚝. 고령 복지를 위한 노인 돌봄 인프라 확충이 이어지는 가운데 돌봄 분야 주요 성과로 치매 국가 책임제 내실화가 지목됐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도입의 일련의 작업들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치매 안심센터 설치 및 안심병원 지정, 공공후견인 제도, 치매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꼽았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한 송파구, 시립 실버케어센터와 용산구의 치매 안심마을이 지역민, 반발 등에 부딪혀 무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복지부는 2020보건 복지백서 연차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추진된 주요 복지정책의 성과와 방향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치매정책의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치매로 인한 의료비가 2조 3,821억 원에 달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는 국가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수치로 보면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2020년 34만 명이 새로운 관리 대상으로 등록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누적 관리 대상은 367만 명입니다. 국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이 50개소,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6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안심병원은 4개소가 등록됐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통한 치료비 부담 경감은 지난 2019년 4.2만 명 수준에서 2020년 4.9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치매 고위험군인 고령층도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중심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종합재가센터는 전국 24개소가 설치 운영 중이며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복지관의 통합돌봄 창구 472개소를 통해 1만 5,757명에게 돌봄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복지부는 제4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국가치매관리체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치매관리와 돌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치매 극복의 그날까지 디멘시아 뉴스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